미국에서 또 무차별 총격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수영장이었는데 집에서도 이러니 어디 마음 놓고 다니겠나 싶습니다. LA에서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에서 잇따라 총소리가 들립니다. 총소리는 10분 가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0대 백인 남성이 수영장 주변에서 생일 파티를 하던 사람들에게 권총으로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겁니다. Somebody opened fire. Six or seven shots were fired at the pool. I called 911. We got down about a minute later. Six or seven more shots. Lots of screaming. Lots of people screaming. 여성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7명이 다쳤는데 피해자 8명 가운데 7명은 흑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히스패닉계였습니다. 목격자들은 범인이 한 손에 맥주를 든 채 총을 쐈다고 전했습니다. The sergeant and two officers went to the pool area, confronted the suspect who was still armed, and an officer-involved shooting took place. The suspect was shot by the officers, and the suspect is deceased. 경찰은 범인이 개인 파산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피해자 대부분이 흑인이었다는 점에서 증오 범죄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